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공영방송인 CCTV의 공익 광고 내용을 하나 소개합니다. 사실 이 광고 내용의 스토리는 이미 외국의 어느 한 사례가 있어서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내용인데요. 중공은 역시 남의 것을 카피하는 버릇은 못 고치고 있습니다. 문화 대혁명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우매한 중국 인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동 콘텐츠로 생각한 듯 하지만 요즘 현대 교육을 받은 중국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식층과 반체제 인사들에게는 이 광고가 얼마나 소름 끼치고 끔찍하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즉 중공은 이런 공익 광고의 역효과와 반체제 인사들이 공산당 체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예. 게다가 최근 중국에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실종 사건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자, 일반 중국 인민들도 이미 중공과 정부 고위 관료들의 장기 이식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공 공영 방송인 CCTV의 장기 기증 공익 광고는 중공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역효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왜 중국인들에게조차도 끔찍하게 다가오는지 자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 이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고 두 번째 다시 볼 때는 이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신이 존재하신다면 이제는 좀 나서 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